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아이돌! 아, 이제 명절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예. 예. 정말 그 한가위. 아, 시작 안 했어요? 오지. 예, 이제 하던 녹화를. 예, 아마 이게 두서없이 뜨다 보니까. 예. 자, 드디어. 형은. 민족 대명절. 아직 다리 안 떴네요. 예. 예. 민족 대명절 추석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예, 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네. 정말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말 정말 예, 이 말씀대로만 딱 되기를 저희 그 주간 아이들로 한번 응원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늘 보름달 같은 얼굴과 보름달 같은 미소로 네. 여러분께 다가가는 형돈이 아저씨 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소녀시대. 네. 저희 주간 아이돌을 방문한 뒤에 우리 소녀시대에서 곱게 이렇게 SM 씨앗을 뿌렸어요. 오랜만이죠. 예. 예. 우리 저희 씨앗 3층을 찾아주신 레드 카펫을 깔아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축제 같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덤덤으로 돌아왔습니다. 레드벨벳! 멤버 예리 양. 네, 반가워요. 예리입니다. 네, 11개월 만에 저희 주간 아이돌을 재방문하셨는데 예리 양은 처음이죠? 네, 저는 처음. 네. 예리는 아직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연예인들만 봐도 신기하고. 그렇죠. 대기실 가도 이렇게 신기하고 이렇게 이렇게 봐요. 네. 방송으로 캡처해요 이제. 이렇게 캡처해요 방송. 캡처해. 아이, 전신상하게 연예인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지. 네가 이리 와. 일로 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셋, 캡처, 오래 버텨라. 아. 지금 소감은 어떻습니까? 주간의 첫 출연 소감은? 되게 정말 흰 배경이네요. 뭐가 재밌었어요? 아, 저 몰라서. 아, 저는 진짜 이렇게 흰 배경인지 몰랐어. 넓을 줄 알았지. 네, 되게. 아, 되게 단촐해서?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이곳은 아이돌들의 꿈의 무대인데. 레드벨벳 친구들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 뭐 조이 양이야 지금 결혼 생활 하고 있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요 꼬마 숙녀. 알콩달콩하드만 아주. 어떻습니까? 네? 결혼 생활 재밌습니까? 아, 재밌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아,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네요. 당연히 나와야지. 그 얘기가 할 얘기가 없는데. 육성재의 매력 세 가지. 하나, 둘, 셋! 잘생겼다. 잘 챙겨주자. 육성재 삼행시. 하나, 둘, 셋! 육! 육성재 오빠. 성! 성공하자, 우리. 우와. 제! 젤로 좋아, 이런 거 하지 마. 젤로 좋아! 뭐가 제!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닌데 계속 할 건데. 그리고 우리 아이린 양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뱅크지 뱅크. 네. 음악은행. 음악은행 MC도 있고. 아이린 그 많은 네. 분들이 원하는 그 네. 남자애들의 워너비 걸그룹 네. 1위의 우리 아이린 양. 네. 모두가 다 이상형으로 아이린을. 네. 그런 거 좀 느낍니까? 네, 아이돌분들이 그냥 아이디 나오면 죽어요 아주 그냥. 네? 어디서 나온 거죠? 저희 뭐 업계에 다 소문이 나 있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가장 그 아이린 양을 팬으로 꼽아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분의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이상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 뭐 애니메이션 뭐 상관없습니다. 좀 저한테 표현을 좀 잘해주시는 분. 표현을 잘해주는 남자. 네. 육성재 분이 아이린 양. 이상형이. 정말요? 네. 아니지. 저희한테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빅병 저희가 친하잖아요. 저희한테 이제 그랬어요. 저희랑 결혼 생활 하는데 야 솔직히 대학생이 안돼 언니. 어쨌든 아이린 양 예.
좋은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누구랑요? 네? 누구 하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지금 화났어요? 아, 화났어요? 네? 아니요. 아니, 뭐 농담도 못 하겠어. 뭐 농담이야, 농담. 육성재의 단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뒷말이 다르다. 뒷말 다른 그 다음에? 바람기가 있다. 그런가? 바람기 있어요? 농담입니다, 농담. 아이린이 형 좀 당황하게 만들어서 농담 해봤고. 저 아이린이 형 뭐 많은 아이돌들이 되게 좋아해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우리 슬기. 슬기 형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랑 웬디는. 같이 합시나요? 네, 합시다. 네, 저희. 그치예요. 네. 아, 계속. 왜 그러십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고요. 저희 둘은 열심히 멤버들. 네, 멤버들 모니터도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미안한데, 그럴수록 더 밝아 보이지 않아. 되게 여러 보인다. 밝게, 멤버들 모니터 열심히 해주고 있고요. 열심히 정규앨범을 위해 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다 정규앨범 준비했을 텐데.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스케줄 또. 가는 동안 더 열심히 네. 했어요. 아, 어쨌든 뭐 레드벨벳이 뽑은 레드벨벳의 매력이 상큼 발랄 매혹 섹시라고 리더 아이린이 얘기를 했어요. 와. 이게 어떤 매력? 누가 상큼한 거죠? 다요. 아, 상큼하고 누가 발랄한 거야? 다요. 아, 누가 매혹적이죠? 다요. 다 누가 섹시합니까? 다요. 아, 이들이 거짓말만 들었네요. 애들이 자꾸 이렇게 매력을 담아보라네. 그 중에 가장 그럼 다 보면 다 상큼한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상큼하니까 자 하나, 둘, 다 같이 상큼. 네. 하나, 둘, 셋.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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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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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중간중간 시큼 있거든요. 중간중간 시큼 있어요. 시큼이요? 시큼. 자, 이번에 발랄. 하나, 둘, 셋. 바락 말고요, 발랄. 둘, 셋. 자, 바락 말고요, 발랄. 둘, 셋. 자, 바락 말고요, 발랄. 발랄. 네. 그다음 매혹. 매혹, 매혹은 뭐지? 매혹. 매혹, 매혹. 하나, 둘, 셋. 뻔뻔해. 뻔뻔해졌어. 자, 마지막 섹시. 자. 솔직히 여기서 누가 제일 섹시합니까? 슬기, 슬기 들었어요? 안 좋은데? 아, 뚝뚝이었어. 섹시기가 섹시해요? 네. 귀여운 애기 같은데? 다 귀여웠는데. 매혹적인 것 같고요. 섹시한 것 섹시한 거는. 주원이가? 저 섹시해요. 섹시겠죠. 아, 섹시야. 네, 섹시. 네, 지금 섹시가 아니고 섹시인데. 다 막히네. 네? 근데 여러분들 섹시하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파릇파릇한. 그래도 그 매력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네. 섹시.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정신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옛날 거야. 너 나이도 믿지? 너 나이도 믿지? 저기요. 1996년도에 네. 웃으면 보기와에서 조혜련 누나가 있어요. 섹시의 고전이죠. 예. 섹시의 고전입니다. 클래식이라고 하죠. 빈티지라고 그러죠. 확실한 건 요즘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빈티지. 요즘에가 이거예요. 요즘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 아이돌 그 걸그룹 양대 옛날 사람이 네. 있죠? 아이린 초아. 네. 양대 산맥이. 예, 반 50년을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이해를 해드려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덤덤이라는 곡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네. 어떤 곡입니까? 네, 저희 덤덤은 그루비한 비트와 웃으시죠. 그 가사는 약간 사랑에 빠지면 약간 마네킹 인형처럼 막 다 어색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귀여운 소녀의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아, 이게 전형적인 그 회사에서 오다 내린 톤 있죠? 보도자료를 외운 톤이에요. 그렇죠. 그룹 뭐야? 그루비한 비트. 그룹이란 뭐예요? 그루비. 그루비 이런? 저기 같은 거? 아, 그루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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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그러면 우리 랜덤 플레이댄스를 가보겠습니다, 바로. 예? 성공하면 저희가 여러분은 컴백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껏 드시지도 못했던 치킨과 피자를 쏩니다. 아, 왠지 왜요? 아, 햄버거가 네네. 없어서. 아니요.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몇 번의 기회를 드릴까요?
한 번에 성공하면 치킨 피자 햄버거까지. 햄버거까지? 어. 치킨 피자 햄버거까지. 한 번에 성공하면. 그럴까? 어, 네, 할 수 있지. 그럼. 미안해. 갑니다. 아 진짜 어떡하지? 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할 거예요. 치고 갈래요? 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네. 아이고. 밑으로. 둘, 셋. 레드, 벨벳, 헤벨, 도도자! 뭐라고 하신 거예요? 레드 벨벳 흥을 돋구자. 흥을 돋구자. 아, 역시 아이린이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흥이란 말 하시죠. 자, 갑니다. 랜덤 브레이댄스. 자, 음악 주세요. 두리번거리면서 몸부림 순간 알아버린 거야. 아, 풀어잡지 못했네요. 예, 네, 아, 정말 풀어잡지 못했어요. 아, 얘기했는데? 왜요? 예? 뭐 좋은 일 있어요? 풀어잡지. 뭐라고요? 찔려서? 아, 혹시 너 때문에? 언니가 풀어잡지 못한 게 웃겨요? 원래 이래요. 아, 네. 네, 원래 풀어요. 옛날 때는 막 진짜 숨만 쉬어도 웃겨. 몇 살이죠? 17살. 고등학생이야? 네, 어휴. 99년생. 99년도에 99년도에 국악번이잖아요. 아, 건축학기로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네. 아, 이제는 햄버거로 날아갑니다. 햄버거 날아가요. 치킨 피자. 치킨 피자. 피자. 치킨 피자. 치킨 피자 갑니다. 네. 치킨 피자. 자, 음악 주세요. 뭐야, 어디야? 아, 웬디! 아, 웬디! 야, 이 컬로 맞추기로 했잖아! 진짜 가자마자, 웬디, 웬일이니? 살짝 이슈 아니야? What's the problem? 대 언니맨 끝! You fault! My fault? Yeah!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What's happened? 너 비싸! Oh, amazing! 아, 다른 분들 좋았는데, 좋았는데. 그게 아니야? 이긴 줄 알았어. 웬디만 틀린 거 맞아요? 안 틀렸어요. 안 틀렸어요. 웬디가 안 틀렸어요? 아, 안 틀렸는데. 아,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원래 대형 저기 맞아요. 근데 잠깐 멈칫해가지고. 아, 근데 일로 왔는데, 웬디가? 아, 네, 그냥 다리가 저려서. 다리가 저려서. 아니야! 아니야! 아, 다리가 아니야. 저려서요? 저렸어? 안 틀렸어요. 안 틀렸잖아. 아니, 언니 여기 맞잖아. 맞지? 네. 근데 잠깐. 아, 근데 일로 왔다니까? 아니, 다리가 저려서. 아, 다리가 저려서 왔다고요? 나 다리 지가 다리 저려서. 아, 되게 좀 뻔뻔하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가요, 그냥. 아, 안 됩니다. 냉정해줘. 그래요? 피자 날립니까? 치킨 날립니까? 아, 포기할 수 없어. 치킨이나 피자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뭘 날려요? 이제 틀리면요? 아, 저기. 아, 치킨 날릴게요. 네? 치킨 날리겠습니다. 치킨? 치킨 먹을 수 없는 아니 이제 틀리네. 아, 이제 틀리네. 난 지금 말고 이제 틀리네. 아니 이제 아까 틀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아, 치킨 피자 둘 중에 하나를 날릴게요. 그럼 치킨. 치킨? 네. 치킨 빼요. 치킨을 날려? 어쩔 수 네. 아, 할아버지 치킨. 네. 못 드시는 멤버가 못 먹는 멤버가 누가 치킨 못 먹어요? 닭을 못 먹는 멤버가 있습니다. 아, 닭을 못 먹어요? 아예? 네. 닭을요? 네. 뭐 그거 왜요?
아, 죄송해요. 너무 놀랐죠? 그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피자는 먹는데 닭은 못 먹어요? 닭을 못 통, 먹어요. 왜요? 왜요? 한번 먹고 엄청 네. 체한 적이 있어요. 아, 예전에 알젠다가 한 것 같다. 아, 그건 체한 거죠. 체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그 계속 반복해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근데 뭐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다 못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나 막 눈물 날라는데. 제일 방금 시작하고 제일 슬픈 표정이셨어. 어쨌든 그럼 이번에 피자를 위해서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 막 가슴이 막 찡하네. 갑니다. 피자를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미안해. 대보이 마이크 잭슨 밴 난 너의 빌리진이 아니야 Don't you leave me alone 하지만 애매한 반응 난 원해 black or white 보기 못해 나의 man in the mirror Why you go Sometimes you gotta be bold Just rock the world다들 못 먹고 지금 굉장히 다이어트 하느라고 열심히 고생하실 텐데 오늘만큼은 피자 한 조각이라도 만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네. 네. 축하합니다. 저희가 시켜드리겠습니다. 레드벨벳과 함께합니다. 다시 쓰는 로켓! 아, 데뷔한 지가 좀 이제 얼마나 됐죠? 1년 넘었어요. 아, 처음 저희 주간 아이돌 나왔을 때보다 좀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네. 자, 레드벨벳이 1년 동안 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이린! 네. 특이상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특히 멤버들의 엉덩이 만지는 걸 진짜 좋아합니다. 왜요? 아, 왜요? 네? 왜 멤버들 엉덩이 왜 만져요? 왜 만져요?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가요. 그냥. 아, 굉장히 싫어하는 멤버들도 있을 텐데. 저기처럼 오! 화들짝 놀라시고. 어, 웬디 표정 보세요. 피하고 있잖아요, 웬디. 근데 이제는 저희 다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왜, 언니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언니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물컹물컹한 느낌. 아, 물컹물컹한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말랑말랑한 엉덩이. 아, 이게 좀 이게 그립감이 있나 보죠? 모르겠어요. 근데 좀 멤버마다 좀 다르긴 한데. 슬기가 제일 많이 잡히나 봐요. 네? 슬기가 제일 피해자인가 봐요. 그러면 아이린이 뽑은 최고의 그 엉덩이 미녀는 뭡니까? 제가 만졌을 때요? 네. 제가 만졌죠. 저는 웬디 엉덩이를 좀 좋아해요. 보니가요, 보니가. 아, 오케이. 그걸 모델이 보아예요? 네. 보아 양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여요? 아, 제가 이제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 하실 때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직접 제 눈으로 실제로 이렇게 딱 보는데 등장만으로도 너무 확 왔어요. 보아가 놀랐네. 네. 소녀시대는 아무도 아니고.
프렌즈는 아무도 잡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고아만 딱 잡고 싶은데. 아니, 프렌즈 선배님 더 좋습니다. FX도 잡고 싶다. FX 선배님 더 좋고요. 네. 진짜. 아, 이거 어떡해, 소녀시대. 안 됐네. 아, 레드벨벳의 롤모델이 있네. 아이린이 보아, 슬기가 동방신기, 웬디가 강타. 아, 이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모. 이모님 되고 싶어요. 존경합니다. 예리가 소녀시대. 조이가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과 아. CF를 찍고 싶다고 조이가. 아, 아주 사이즈가 큰 친구네. 야망가야. 투자증권 CF. 아. 어떤 CF? 투자증권. 투자증권? 그 혹시 그 영상이 있나요? 아, 그럼 볼까요? 또 다른 내일을 만드는 일에 문화가 있는 투자증권과 함께 합니다. 투자증권. 아, 저 마지막 글자를 하고 싶던 얘기죠? 네, 아니요. 저 옆에 지금 검정색 빈 공간. 저희가 네. 저한테. 그러면 저 모습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네. 한번 웃어주세요. 우리가 저희가 아, 합성. 네, 저희가 합성을 해드릴게요. 네. 반대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SM은 조이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조이 투자 들고 네, 네, 저 한번 반대편으로 이수만 쌤 마주 볼 수 있게끔 아, 하나 둘 셋 가! 됐어. 아 손으로 들었습니다. 아, 진짜 방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 이제 이수만 쌤하고 합성해드릴게요. 합성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취미가 다리미 질이에요. 막내 예리의 교복을 직접 띈 다리미는 다리미 장이에요. 아, 약간 다리미 덕후예요? 네, 좀... 컬렉션이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아닌데 좀 아니에요. 좋아요. 다림질하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이린 양이 우와, 우와. 그렇게 다림질을 잘한다고. 아니, 그냥 이거. 아, 진짜 웃겨. 우리 또 할 줄 안다 그러면 다 또 해야 돼요. 아, 아이린이 현모양처네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구 옷이에요? 네? 누구 옷이에요? 저희도 빌려왔어요. 예. 헌호 수고하면서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네. 주름을 좀 줄까요? 네. 아, 저거 뭐야. 자, 이거를 좀 이렇게 다리미에 당긴답게. 네. 다른 분 프로필 하는 동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하겠습니다. 아, 다리고 있으면 되나요? 네, 다리고 있습니다. 파이팅! 티파니 티파니 설 일이 있는 SM 과즙상. 이게 뭐예요? 과즙상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과즙상이 뭐예요? 과즙상? 과즙상이 아, 뭐예요? 과일 같은. 아, 상큼하다. 아, 과일처럼. 아, 웃는 모습이. 웃으면 과즙이 뚝뚝 떨어지나 봐요. 웃으면 과즙이 떨어져요. 과즙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일로 따지면 어떤 과일일까요? 티파니는 그러면 뭐, 어떤 과일 같아요? 뭔가 자두? 자두. 설리는? 복숭아. 복숭아. 그러면 조이는? 풋사과. 풋사과. 아 반응 좀 해줘요. 상큼한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조이 양. 본인 주장 동요 신동.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노래를 처음 시작한 게 동요였어요. 그래서 보통 다 애들은 동요로 시작하죠. 그런가? 많이 불렀어요? 동요 아는 노래 많아요? 저 노래 진짜 많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뽀로로 노래 알아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머님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기는 난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일해서 키워주는 우리 이게 흐뭇하게 아이들 옷을 다려주고 있네요. 네. 또! 아, 이거 진짜 어려운 동료. 토마토.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야, 어머니 아시는 건 사지 마.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야, 어머니 아시는 건 사지 마. 어머니 아시는 건 사지 마. 같이 불러, 같이 불러. 어머니랑 같이 불러. 아, 우리 어머니. 좋아요.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박수 칠줄 봐. 근데, 아니, 왜 박수를 이렇게 쳐요? 왜?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아, 그러니까
애들 운동회에 지금 어머님 따라오셔가지고 신나셨어요. 아유, 소풍이죠 뭐. 예. 자, 그리고 우리 팀 내 셀카 공주, 얼굴 몰아주기 다리. 이게 뭐예요? 그 몇 번 방송을 통해서 얼굴 몰아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 제가 제일. 아, 지금 해요? 네, 저래요. 조이는 가만히 있고, 다른 친구들한테 몰아주는 거죠? 일단은 셀카를. 네. 아, 셀카요? 예, 예쁘게 찍는 각도가 있어요, 본인만의. 조이 각도. 네, 조이 각도. 일단은 왼쪽 얼굴이 좀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왼쪽을 이렇게 하고. 왼쪽을 좀 더 부각시키고. 사람은 눈으로 말해야 돼요. 눈에 굉장히 많은 감정을 담아서. 네, 담아야 돼요. 사랑스럽게 저를 쳐다봐야 돼요. 날씬해 보여야 되잖아요. 네. 숨을 들이마실 때 찍어야 돼요. 큰 차이가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 한번 보여줄까?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가 홀쭉해져요. 딴 사람이네. 뭐냐, 진짜. 뭐냐. 와. 죽이다, 완전 딴 사람이다. 야, 이게 진짜 각도가 진짜 있네. 우리 멤버들하고 막 얼굴 몰아주기 한번 누구랑 할까요? 다 같이 해도 돼요? 다 같이? 오케이, 네. 누구? 이렇게 잡을까요? 그럼 내가 뒤에 쓸게. 우리가 다 이쁘게 하고 저 혼자 못생기라고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 어머니? 저 어머니? 애들 가족 사진 찍는다. 맞으세요? 네. 뭐였어요? 아, 진. 하나, 둘, 셋! 자, 볼게요. 몰라, 검수할게요. 아, 좋네요. 역시 좋네요. 좋네요. 건졌네요. 아, 좋네요. 정말 잘했다. 아, 역시 프로다. 그러니 네가 과일줄이지. 예. 아. 자, 우리 다음 볼게요. 슬기. 보이그룹 댄스 커버가 가능합니다. 댄스 담당 멤버 샤이니 셜로. 아, 다 사실 또 춤하면 슬기지. 슬기지. 아, 슬기지. 네. 춤 슬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죠. 준비한 게 있어요. 아, 그래? 어떤 거요? 으르렁. 보여줘야지. 으르렁. 셜로 가고 그러면 으르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셜로 음악 주세요. 이렇게 다들 즐거운데 어머님은 전혀 웃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스텝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도 처음 주실래요? 어? 막간을 저 제가 이따 트로트 음악 들려드릴게요. 예, 예, 예. 아, 자, 그리고 이제 준비했던 으르렁 한번 볼게요, 으르렁. 가자! 아니 멀었어요? 아니 멀었어? 아니 멀었대? 아, 신기 대단하네요. 아, 진짜. 아, 그리고 레드벨벳 압도적으로 뻣뻣한 몸매, 온몸의 관절 움직이가 뚝뚝 소리가 있었어요. 저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막 뚝뚝 소리가 나요? 아, 제 마디마디 이거 습관이 돼가지고. 어디 마디까지 돼요? 여기.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땀에는 이제 스트레칭인데 네. 이게 소리가 나네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뻣뻣해. 그러면 제일 유연한 멤버가 누구예요? 어머님. 와. 어머님이요? 아, 할머니. 왜 이렇게? 할머니. 어머님, 이거 혹시 다리 특기 됩니까? 180도? 이렇게? 네. 아, 돼요? 어머님 돼요? 선생님이라니요? 진짜 유연해요. 진짜요?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예시를 일단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 아, 멘트 아, 그거 진짜 왜냐면 37cm를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넘지. 아, 해요? 네? 뭐 무용이나 발레 이런 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요. 그럼요. 근데 원래 이렇게 잘 돼요? 어이구, 야. 어이구, 우와. 어이구, 우와.
저러고 자요. 예? 자요 그렇게요? 대기실에서 혹시 그 상태로 자요. 앞으로도 갈 수 있나요? 쓰기가 안 돼요? 저요? 네. 좀 자꾸 여자애들은 다 되지 않나? 안 여자가 아니. 미안하다. 미안해.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그래 원통. 원통. 이거 아이린. 네? 이거 기술 한 번만 좀 해봐요. 뒤로 한 번만 재봐요. 이거 걸그룹들 다 한 거거든요. 지금 그 AOA의 예. 초하양이 33cm. 그리고 해림. 그 원더걸스의 해림이 37cm까지 떨어졌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요. 오늘은 아이린 날이네. 아이린. 아 좋아요. 아 되게 위험하네. 들고 진짜 들고 어때? 마의 40벽을 넘듯이. 자 과연 그녀는? 자 갑니다. 살짝 한번 그냥 몸만 한번 몸만 몸만. 오 되겠다 되겠다. 한 손만 해도 돼요. 한 손만 해도 돼요. 자 예 자. 우와! 우와! 됐어. 우와! 됐어. 아 이제 두 번째 35야 35. 아, 안 돼요. 아니, 안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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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돼. 그러니까. 될것 같아. 그냥 40대 40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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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35야 35 될 것 같아 35야 지금 초아 기름을 쪘어요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어 37이었어요 된다 된다 돼. 자 가자 가자 자 가자 37 자 가 33 34 35 35 자 됐다 36 36이야 지금 1이야 36 30 30 안돼 안돼 36, 37,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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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합니다. 잘했어. 이렇게 되면 다음에 나오는 리더답네요. 예, 다음에는 걸그룹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초하나 혜림이가 또 다시 한번 등장할 것 같아 나중에. 이제는 뭐 팔을 뽑고자 하는 이상은 못하는 게 뭐야? 혜림이 지금 잘하지. 잘하지. 어? 유연성 좋지. 유연성 좋지. 자 말씀드리는 순간 와이셔츠 예 남방이 됐나요? 아 자 이제 치마 도전. 이제 다리님이 그만할게요. 아 혜림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랜디 햄버거 소녀. 자, 업그레이드 된 개인기 루이 암스트롱 첫팔기 성장부터 목 분리춤 눈썹 자이절 움직이기 한 분씩 쓸 하나씩 볼까요? 네. 루이 암스트롱부터 5, 4, 3, 2, 1 사라콘 뚜라메 치컨 뿔라 비비리 빠비리 뿌 비비리 빠비리 뿌 비비리 빠비리 뿌 비비리 빠비리 뿌 자, 루이 암스트롱. 안 돼요. 루이 암스트롱. 아, 잘했는데. 다음 그레이 됩니다. 루이 암스트롱. 어? 그건 뭐야? 7D 개인기에서 군제 특공대. 여기서 날개 벌리고 뛰는 가족. 저건 뭐예요? 군제 특공대. 왜요? 성우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박기량 선배님? 네. 예. 그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5, 6, 7. 여기는 주간 아이돌 우리 레드벨벳이 와봤다. 우리 레드벨벳이 와봤다. 없어 써 써. 넣었어. 힘들 거 나 써 놔. 어이야. 수직이 개인기. 어 미리 써놓고 타조 한번 보고. 날개 펼치고 달리는 타조. 네.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저 타조 뒤에서 이렇게 쫙 한번 네, 가면 돼요. 사실 여기서 그 걸그룹들이 많이 했어요. 뭐 기린이라든지 오랑우탄이라든지 역사적인 게 어 세팅한다 세팅한다. 어 벌써 날개가 닮았어요 닮았어요. 시작 시동 걸고. 아!
게임기 있어! 있어! 타조! 게임기 있어! 아, 게임기 있는 걸로. 런닝 타조!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이린 안 돼요, 아이린? 네? 아이린 타조 안 돼? 저요. 저 안 돼? 저요? 네. 한번 가요.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그래, 같이 가요. 이렇게 또 모녀 시간에 네, 또 차이 좋게. 어떡해, 어떡해. 자, 준비. 신호를 걸어야 돼요. 시작. 아, 이게 슬기가 잘 살리네. 아이린 개인기 없음. 자. 자, 그리고 데뷔 전에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직접 불러서 인터넷 적어서 데뷔도 하기 전에 판타스틱 베이비 그 영상이 있어요? 잘한다. 자기 스타일로 쫙 불렀네. 풀어가지고. 네. 이거 그냥 그러면 노래 하나만 부탁해봐도 될까요? 진짜 끼깔 나는 걸로. Some people want it all, but I don't want nothing at all. If it ain't you, baby, if I got you, baby, some people want diamond rings, but some just want everything. But everything. If I ain't got you, got it. Everybody say, everybody, everybody, everybody take a thing. 아, 그렇죠. 아빔이시군요. 자, 다음 볼게요. 마지막. 우리 예예. 예, 예. 막내. 자, 멤버들을 엄마 미소 짓게 하는 애교. 엄미의 엄마 아빠 엄마 미소 짓게 하는 거니까 우리 좀 삼촌들 미소 짓게 좀 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이번 신곡 제목이 덤덤이잖아요. 저희 이번 신곡 덤덤 반응 덤덤하면 또 노해. 덤덤하면 또 노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뿅뿅. 주로 막 짜내지 말고. 예리야. 야, 우리도 진짜 냉정하다. 냉정하지. 아니, 17살이게 좀 하면 웃어줄만도 안 돼. 아니, 이게 덤덤. 덤덤이니까, 덤덤하면.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예, 띠띠띠. 약속이 17살이네. 애교하면 또 조이죠. 그거, 애교 진짜 잘하지, 조이가. 네? 애교는 완전. 애교의 끝판이잖아요. 그리고 애교는. 톤 잡는다. 애교는 막 일부러 하면 안 돼. 어, 머리끝 이렇게야? 머리끝이야. 지금 시작한 거야? 아니요. 이건 원래 내 말투인데. 그럼 시작하잖아. 어? 혹시 유나 선배를 넘을 수 있겠습니까? 유나 선배님이요? 네. 유나 선배님 어떻게 해요? 우리 유나 양이 그 애교 고백송 끝판왕을 보여줬어요. 과연 아, 새로운 또 유 애교 여왕이 나올 수 있지?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배 애교, 선 애교 봅시다. 이거 야나 니가 너를 좋아해 야나 니가 너를 좋아해 야나 니가 할 말이 있어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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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아! 아! 잘했다! 아 예리 잘했어요 멋지 않아요? 조이 하나요 조이? 아 세팅합니다 애교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애교만 있으면 안 되죠, 사람은. 파시쉐네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이만큼. 이만큼 내가 너를 좋아해 너무 틀렸어
너무 제 스타일이긴 해요. 어머님 딸로 한번 가봅시다. 어머님 딸. 진짜 잘하죠. 네. 앞에 남편 있다 생각하고. 네. 지금 사우디에 가 계신 남편을 네. 위해서. 5, 6, 7, 8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가. 내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있잖아 내가. 너무 잘한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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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가 가 열심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큰 점수 드리고. 아, 유난해요. 애교 오빠라. 예. 아이고 귀여워요 우리 레드벨벳. 예. 잘했어요. 싱그럽습니다 진짜. 예. 아, 뭐 이거 CF 우리 또 아까 랜덤 브레이크댄스로 피자 땄으니까 우리 피자를 먹으면서 예리 양이 그 피자 광고 한번 찍어보죠. 진짜? 진짜 왔어요? 아 그럼요. 와야죠 그럼. 오, 우리 대학균이 인심 크게 썼습니다. 어? 피자 치킨 라면 통에 있네. 그동안 컴백 앞두고 있느라고 지금 못 먹을 텐데. 진짜 대박. 헐. 아이고야. 아, 좋아하지. 너무 좋아. 자, 피자 한 입 먹고. 예리가 먼저. 예리 먼저. 광고처럼. 맛있는 냄새. 광고가 들어와. 잘해. 잘해. 말을 해야지 말을. 말을 해야죠. 맛이 어떤지 말을 하고. 너무 맛있어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아, 일단 다 같이 좀 드세요. 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식기 전에 먹어야 돼요. 행복하다. 레드벨벳 1심 독식! 네. 아, 저희가 1심 정도 아시죠? 제가 단어를 드리면 그 단어에 맞는 동작을 다섯 분이 똑같이 맞추셔서 하면 됩니다. 어, 근데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안마의자. 안마의자요? 진짜요? 그러면 게임 끝이네. 아, 근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많아요. 10만 원대도 되게 많아. 다섯 개 이상 맞추면 안마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자, 준비됐죠? 갑니다. 와, 워낙 팀워크 좋은 팀이라. 그럼요. 갑시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덤덤. 덤덤. 하나, 둘, 셋. 아! 셋. 아! 이거 뭡니까? 어떻게 아니야? 뭐예요? 아유. 우리가 이거를 계속 아까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걸로 가면 되는데요. 아쉽네요. 어, 왜 그래? 아~ 자, 두 번째 갑니다.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자, 소녀 시대.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 윤지배야. 아, 윤지배야. 아, 이거 이거 뭐야? 파티. 파티, 파티, 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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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티, 파티. 아, 나 데킬라. 아, 그리고 소주. 아, 파티 하려다가 되게 유명하게 지. 지. 파티는 안 유명하다? 아니, 파티가 유명한데. 일본 노래가 안 된다? 아니요, 진짜 유명한데. 그러니까 지는 소녀시대는 지 말고 없다? 아니, 지 하려면 아니. 아, 소녀시대는 지 말고 없다? 아쉽네요. 일이 점점 커지네. 커지네. 부탁. 커지네. 이건 너무 쉽다. 진짜 쉽다. 많이 쉬운 것 같아. 백수. 잠깐만 이것도 어려워. 하나, 둘, 셋. 아, 이게 잠시만. 아, 이게 잠시만. 이게 뭐예요? 뭐예요? 으르렁 처음 봐. 으르렁 처음 봐.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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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거지는! 아~ 네, 네 분은 다 으르릉이었잖아요. 네, 으르릉. 제 친구는 왠지 더. 조금만 더 단순하게 생각해봐, 엘비야. 이건 진짜, 이건 못 맞추면. 아, 나 시급한다.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우리가 진짜 죽게. 그냥 준다. 자. 주간 아이돌. 하나, 둘, 셋! 셋! 지연자! 하나 맞추네요. 하나 맞추네요. 아, 고생했어요. 아,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예, 예, 예. 하나. 예. 아, 이것도 그냥 또 드릴게요. 그냥 또 드립니다. 아, 다들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편하게 할게요, 방송. 아, 너무 쉬워요. 예. 배트맨. 자, 자. 하나, 배트맨. 이거 할 수 있어. 하나. 아주 잘, 그런 거 안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하나. 아주 잘, 그런 거 안 됩니다. 저기요. 어, 그런 거. 저기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안 돼요. 아, 그러자 하나, 봅시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떻게. 셋. 아, 이거 어떻게. 정답! 잠깐만, 얘는 이렇게 하잖아. 아니, 아, 그래? 자, 여러분, 문제 갑니다. 에펠스. 맞아, 잠깐만, 잠깐만. 아, 왠지 때문에 또. 에펠스. 에펠스. 아, 바로 갑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셋. 너 그대로 있어. 너 그대로 있어. 너 이마야. 손 잡아 있어. 이마야, 이마야. 고개 들어.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마. 손 내려오지 마. 힘들어. 힘들어. 실패. 아, 힘들어. 아쉽네요. 반대 방향이 있고 뭐 머리에 손이 올라가 있고. 야! 지금 손동작. 두 문제밖에 못 맞췄거든요. 근데 우리 레드벨벳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제 제작진이 이대로 버릴 수 없다. 어떻게든 뭐라도 좀 풀려줘야 주고 싶다. 아니요. 다섯 문제 성공 중에서 이제 세 문제로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추면 됩니다. 더 이상 저희 남는 거 없습니다. 네. 다 준다, 다 줘. 애늘이 없어요. 네. 자. 발레. 하나, 둘, 셋! 셋! 야, 진짜. 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야. 아, 이거. 이건 안 돼. 이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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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돼요. 이거 아니야. 이건 안 돼요. 아, 못 보라네. 아, 너무 노골적으로. 다시 드립니다, 문제. 마지막 한 문제입니다. 이 한 문제에 안마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슬기. 이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슬기. 오늘의 슬기. 오늘의 슬기. 다 줬다. 다 줬어. 아, 네네. 갑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샤이니. 네? 샤이니. 네? 아, 샤이니. 아, 네. 어, 가자. 아, 예. 자, 샤이니. 하나, 둘, 셋.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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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방향. 1심동체 성공! 아, 정말 많이 도와줬다. 아, 예. 아, 예. 아, 레드벨벳. 아, 재밌습니다. 아, 자, 저희가 레드벨벳 숙소로 안마기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레드벨벳과 함께 네. 주간 애들 해봤는데, 어머니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 두 번째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더 편하게 방송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덤덤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드벨벳이었습니다.